안녕하세요, 요새입니다. 오늘은 품위 있고 지혜로운 화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화날 때. 그러니까 왜 화내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되게 부끄럽고, 아, 왜 그랬을까 도대체 별거 아닌 건데 이러기도 하거나, 아니면 화내서 막 일을 망치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리 좋지 않은 건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품위 있게 이 화를 잘 사귈 수 있을까요? 그냥 막 무조건 꾹꾹 참고 화를 물러놨다가는 안으로 병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화를 잘 다스리고 대처하면 스트레스도 쌓이지 않고 일도 더 지혜롭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도 설계가 된다 라는 책을 교재로 채택해서 우리의 어떤 화를 어떻게 대처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긴급 대처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주제를 정할 때 굉장히 그 저의 어떤 기본적인 상황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막 마음이 막 좋고 이러면 막 인생 행복론, 그야말로 행복론에 대해서 막 행복해지는 법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이러다가, 이 화에 대해서 왜 제가 이제 원고를 공부를 해서 원고를 쓰기 시작을 했나 하면, 요즘에 너무 제가 이제 화가 많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요즘은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왜 화가 많아졌나 하면, 일이 이렇게 이제 일이 막 많아지고 바빠지고 이러면 이제 신경이 딱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을, 저는 이제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이렇게 뭐 이렇게 바퀴 물리듯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야 이제 효율적으로 탁 이제 혼자 하는 일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이제 원했던 일들을 다 해나가는데, 약속을 누군가가 안 지키면 이제 그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많이 생기니까 그게 막 저한테 이제 화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화를 다스리는 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도 잘못하면 망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생각해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즘에 나 요새 왜 이렇게 화가 많아졌어, 울화가 많아졌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이제 영상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 책에 의하면, 이제 감정도 설계가 된다 이 책에 의하면, 화를 이제 삭히는, 그런 지혜롭게 삭히는 8단계가 나옵니다. 근데 8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무슨 진짜 공중부양하게 되는 그런 성인이 아닌 나음에야 8단계를 다 완벽하게 지키는 건 어렵고요. 그 8단계를 이제 일단 처음에는 일단 흉내만 내보시자고요. 일단 흉내를 내는 걸로 지금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화를 내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더 내려가는 거겠죠. 자,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이 감지되면 즉각 모든 것을 멈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나 둘 셋 센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이제 여기서는 저 보다 근본적인 거, 딱 화가 이제 확 올라오면, 이제 막 열받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확 올라오면 막 소리를 내거나 막 진짜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상대가 내 눈앞에 있건 없건 간에, 나를 화나게 한 어떤 상황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한동안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중요하대요. 심호흡을 하면서. 이건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봐도.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 뭐 강물 같은데 막 그 밑에 게 막 확 뒤집어져가지고 막 뿌얘갖고 막 강물이 굉장히 더러워진 어떤 그런 상태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도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가라앉으면 위에 좀 맑아지는 어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딱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막 한번 확 뒤집어지면 이제 눈앞에 베이는 것도 없이 정말 이렇게 막 뿌얘지고 막 이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 이제 그게 이제 혼탁해진 물이 점점 가라앉아서 이제 조용히 맑은 물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는 이거 효과 있다는 게, 저도 정말 예전엔 누구 못지않은 다혈질이었어요. 정말 제 성격을 제가 주체 못하고 주변에서,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면 주변에 이제 있던 사람, 그 이제 직원, 후배 직원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어떤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제가 정말 화를 못 참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게 많이 누그러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성격 많이 변했다 유쌤이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요즘 또 그런 예전 본성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천성이라는 거는 완전히 고치는 건 어렵고요. 계속 아 이게 또 나온다 그럼 이제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끊임없이 그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멈춘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 상황을 더 큰 맥락에서 가능하면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굉장히 거창하죠. 근데 그 일이 결코 세상을 끝장낼 만한 일이 아님을 인식하래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화를 낼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끝장낼 만한 그런 일들이 생겨서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도대체 몇 가지나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아 이건 뭐 세상 뭐 끝장날 일이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세상 끝장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게 정말 그렇게 대단히 뭐 중요한가? 이게 뭐 그렇게 나한테 뭐 절대적인 영향을 그렇게 끼치는 일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뭐 크게 나한테 영향을 줄 일은 아니고 그냥 내가 단지 그게 내 마음에 안 차서 그냥 화가 올라온 거지 그게 뭐 그렇게 뭐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릇해요. 저는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큰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일은 아니야. 이게 끝장나는 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오히려 내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요즘 화나는 일의 대부분은 뭔가 하면 저와 함께 이제 어떤 일을 하기로 한 어떤 업체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에 화가 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 기준을 내 일하는 방식을 좀 바꾸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내 기준으로 난 누구한테 얘기를 해놓으면 그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꼭 지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나의 일방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 얘기가 지금 거짓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과장을 한 거일 수도 있고 약속을 안 지킬 가능성이 50%가 넘어 이렇게 생각하고 플랜 B를 항상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이 얘기한 어떤 그 일정에 맞춰서 내가 스케줄을 비워놓는 게 아니라 확정된 뒤에만 이 스케줄을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어떻게 얘기 이제 확정되는 순간에 이제 이 스케줄을 비운다는 거를 이제 미리 양해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어. 플랜 B는 이거야. 이렇게 해서 제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훨씬 더 그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인 것 같고 저도 이제 우라가 안 올라오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되 뭐든지 지금 이게 대단히 큰 게 중요한 일은 아닌 거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우리의 화를 이렇게 탁 낮추는데 그 이제 화가 올라왔을 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당신에게도 잘못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보라. 이것도 이제 맞는 것 같아요. 화가 나면 일단 화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 같아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어. 그러니까 화가 팍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이제 판단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내가 이제 화를 낼 권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니까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건 어떤 거 있을까?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 그리고 항상 내 말이 맞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지금 저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그 전날 나한테 확인 전화를 했어야 돼. 아니면 나한테 그 자료를 다 완성된 내가 마음에 드는 그런 완성된 자료를 나한테 보내줘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100%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내 잘못도 있다는 거죠. 너무 나의 일방적인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왜 부하 직원들한테 여러분들 특히 이제 회사에서 이제 뭐 화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언제 이렇게 하라고 했니? 말귀를 못 알아듣니? 도대체 말을 할 때 뭘 들은 거야? 메모한 거 보자. 똑바로 메모했는지. 막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지시를 내릴 때 내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지 않았을 수도 있구나. 내가 어떤 걸 하라고 오더를 할 때
그 중간에 다시 한번 중간 단계에서 확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중간 점검을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해? 그럼 딱 결론 갖고 온 게 100% 내 마음에 들어야지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는 내 잘못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배 직원들한테 화를 낼 때도 내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명확하게 내가 지시했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어떤 경우가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볼까요? 네 번째는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언짢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하직원. 부하직원이 그 어떤 이제 상사가, 팀장이 어떤 리포트를 쓰라고 이제 오다를 했는데, 그거를 막 상사를 언짢게 하려고, 약 올리려고 그걸 엉망으로 쓰는 이제 후배 직원은 없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본인이 어쨌든 뭐 최선을 다했든지 아니면 열심히 쓰든지 했는데, 그걸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엉망으로 쓴 건 아닌데 내 마음에 안 차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이제 화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실력이 부족해서, 내지는 내가 잘못 지시를 내려서, 아니면 시간이 부족해서,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을 거라는 거를 내가 정말 애써서 생각을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화내는 어떤 그 강도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의도적으로 나를 화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원래 일하는 스타일이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스타일을 나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스타일로 바꿔 라고 이제 만약에 내 후배 직원 같은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아예 그 거래처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지적해서 고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 경우에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언짢게 한 일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 혼자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 나만 손해야. 이렇게 하고 딱 치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원고를 쓰다 보니까 지난번 일이 생각이 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황당한 경우가. 그 원고, 제가 이제 원고를 쓰잖아요. 여기저기 이제 기고를 해서 이제 원고를 쓰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빠진 거예요, 원고료가. 그래서 아무리 뒤져도 이 원고료가 들어온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 메일을 다시 썼어요. 그 직원한테, 그 담당 직원한테 해서 이 원고료가 몇월달에 어떤 그 제목의 원고가 지금 원고료가 송금이 안 된 게 확인이 됐다. 확인해서 답변해달라. 이렇게 제가 정중하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직원이 그 어떻게 메일이 왔나 하면, 아, 그게 누락됐었네요.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달에 다음 달, 이제 원래 그 자기네들 입금한다. 다음 달 며칠 이후에 저기 송금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웃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메일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일을 받고서 제가 이제 굉장히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그게 그렇게 정말 이게 상대방한테 굉장히 실수한 거라고에 대한 이렇게 놀람. 어머, 깜짝 놀래고, 어머, 이게 누락됐었네. 어머, 너무 죄송합니다. 그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최대한 빨리가 아니더라도 다음 달에 드려도 우리가 이제 입금 날짜가 이때밖에 안 돼갖고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게 이게 정석인데, 그 직원은 이 상황이 지금 잘못되고 상대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직원이. 그렇게 되면 제가 제 직원도 아닌데 그 직원 그렇게 메일을 쓰시면 안 돼요 라고 이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황당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네 번째, 의도적으로 나를 언짢게 하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 의미를 제가 이 메일을 딱 보고서 알게 됐어요. 아, 그렇지. 이 사람은 나를 지금 일부러 화나게 약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거가 굉장히 잘못되고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보고 화를 내면 그야말로 나만 손해. 그래갖고 웃고 그냥 넘어갔어요. 참, 직원을 좀 교육을 좀 시키면 좋을 텐데. 아, 참, 이렇게 직원, 어쨌든 메일 하나를 보내도 그 회사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는 그런 직원인데, 직원 교육이 참 중요하겠다. 그러나 내가 이거 갖고 화내면 나만 손해.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상황에 닥쳐서 화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이제 화가 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볼까요? 상대방에게서 동정심을 느낄 만한 요소를 찾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심각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정이나 고통이 있을지 모른다. 상대방한테 동정심을 느낄 때는 화를 내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 작가의 어떤 이런 얘기를 딱 봤을 때 제가 이제 딱 생각나는 대표적인 거 뭔가 하면 그 왜 식당 같은 데 가서 화나는 거 있잖아요. 식당에서 불친절해서 화가 나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 가서 이제 우리가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이제 계산할 때 뭐 그 너무 이제 또 투명스럽게 막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탕탕거리고 막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데 대답도 제대로 안 했고 만약에 이런다 그러면 이제 화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동정심을 느낄 만한 요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불친절한 거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뭐 몸이 아프든지,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런가 보지. 뭐, 너무 뭐, 개인적인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나의 화를 이렇게 탁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식당 아줌마 막 이렇게 와서 막 불친절하다고, 아니,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라고 내 입에서 인상 빡 쓰고 이제 딱 그 얘기가 나가는 순간 이미 음식도 맛없고 기분 상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나한테 유리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동정심을 느낄 만한 요소를 찾아보라. 이 얘기를 실천에 옮기시는 게 대단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뭔가 하면요.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을 용서하라.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나를 지금 뭐 부하 직원이든 아니면 뭐 진짜 그 어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한 어떤 그 직원이든 아니면 택배 아저씨든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이제 뭘 잘못했으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했다 아니면 거래처 직원이든 화나게 했다면 그걸 갖다 그렇게 막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선배 중에 이제 현직에 계실 때 그분의 입버릇이 뭐였냐면 누가 와서 이제 막 쭈뼛쭈뼛하고 이러면 용서해 줄게. 자, 용서했어. 얘기해봐. 이렇게 하는 게 딱 입에 붙어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구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뭘 잘못하고 있으면 그래 용서해 줄 테니까 천천히 얘기해봐. 그래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러고서 야단치지 않고 해결 방법 다 해서 빨리 처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다 해결이 난 다음에 나중에 오라 그래가지고 네가 잘못했던 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다음부터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해주는 선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배가 가장 여기에 상대를 당신을 화나게 한 상대방을 용서하라야 아주 딱 맞는 그런 선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그릇의 사이즈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남을 잘 용서하는 사람들은 그릇이 큰 사람. 그런데 그 저 같아도 이렇게 화는 잘 내지만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덜 내지만 그렇게 누구를 금방 용서하거나 그러는 일은 어렵더라고요. 그릇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저한테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용서라는 게 한참 시간이 지나야 아 뭐 그때 뭐 그럴 수도 있었겠네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앞으로는 이제 뭐 그 좀 일단 좀 용서를 하고 보자. 좀 웬만한 건 다 그냥 용서하자. 뭐라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이제 이런 생각을 자꾸 마음의 훈련을 하기로 저도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일이. 자, 또 볼까요? 화가 났던 당신 또는 당신이 홧김했던 행동을 용서해라. 이번에 뭔가 하면 거꾸로 화났을 때 길길이 날뛰었던 나 스스로를 용서하라는 거죠. 남을 먼저 이제 나를 화나게 한 남을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났을 때 왜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막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얘기하고 그리고 막 어떤 그런 이제 공공시설에서 만약에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내가 컴플레인을 했을 경우엔 나중에 생각하면 막 내가 낯뜨거운 일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나를 막 이제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할 수 있었을까? 화났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유치하고 정말 격떨어지고 정말 그런 건데 난 왜 아직도 인간이 그럴까? 이러면서 나 스스로를 들들 볶고 비난한 게 아니라 아 그래 화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그 사람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나 스스로 용서하는 거. 이게 일곱 번째였습니다. 네. 정말 어렵죠? 공중부양하게 생겼어요, 오늘요. 이거 다 하려면요. 자, 막 그 뭐 이제 화가 났을 경우에 이제 그 저의 제가 후회하는 가장 이제 큰 태도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탁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화가 난 걸 화를 이렇게 탁 내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이제 탁 무시, 투명인간 취급. 예전에 이제 많이 그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유치하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저처럼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 스스로가 되게 진짜 낯뜨거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무시하는 태도, 그다음에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내는 태도, 그다음에 대놓고 지적질 해준다고 사실 그게 되는 것도 아닌데 막 대놓고 지적질 해주고 막 이렇게 창피주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결국 나 스스로가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 스스로를 용서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다시 마음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내 얼굴에 내가 침뱉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여덟 번째 뭔가 하면요.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서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제 공중부양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공중부양. 이런 거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아주 그 심한 거는 사실 이런 거 어렵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그 화내는 걸로 해결 안 되고 적을 만들어서 좋을 일이 없는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내가 이제 어떤 이제 후배 직원한테 막 야단치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이 후배 직원이 나가서 직장 상사를 욕을 한 거예요. 직장 상사 욕을 하는데 그게 또 딴 사람 귀를 통해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김대리 걔가 말이야. 그 뭐지? 당신한테 김 팀장한테 욕 먹었다고 나가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두 시간 내내 당신 욕을 했대. 이렇게 누가 또 일러준 거죠. 그럼 얼마나 이제 괘씸하겠어요, 김대리가.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나가서 또 팀장 욕하고 막 이랬다고 하면 이제 불러다가 너 그렇게 내 욕하고 그렇게 돌아다니지. 네가 사람이냐 이러면서 이제 또 하면 그 김대리와는 완전히 이제 적이 되는 거죠. 완전히 적이. 그렇게 돼선 결국에 아무도 유익할 일이 없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물론 꼴보기 싫고 밉고 괘씸하긴 하지만 그래서 저 김대리를 적으로 돌려놔서 나한테 유익함이 있겠느냐 이거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러서 자 내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가 이제 뭐 이런 얘기 들었어 이랬다는 얘기 들었어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웃으면서 좀 나의 화를 다 삭히고 그러고 나서 네가 이제 속상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결국에 그게 직장 상사 귀에 다 들어와서 얼굴 어차피 네 얼굴 깎아먹고 내 얼굴 깎아먹는 거야. 이제 그렇게 직장 상사 욕하고 다니면 좋냐? 막 이렇게 농담해가면서 그래서 타이르고 그분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친구를 미워하거나 이러지 않고 결코 내가 너를 적으로 돌려세우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항상 이런 방법 꼭 쓰시면 회사 생활하는데 나중에까지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하 직원 이렇게 적으로 돌려 세워놓고 결코 나한테도 좋을 일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보면 말씀 하나 더 드릴 거 뭔가 하면요. 그 경력직 면접 보러 가서 막 평소에는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해놓고 이제 금방 이직을 한다는 그런 직원이 나간다고 그랬을 때 내가 굉장히 난처하게 됐을 때 뭐 배신자니 뭐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 붙잡고 막 술 먹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원도 어차피 업계에서는 좁아서 결국에 돌고 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은 나이스하게 그래 너 잘 되길 바란다 나이스하게 보내주고 보내줘야 나중에 어떻게 그 다시 도움을 받아야 될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도움을 받고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력사원 이제 면접 봐서 이제 나간다는 직원을 마무리를 직장 상사가 잘해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직장 생활을 잘하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적으로 돌려 세우지 마세요. 자, 오늘은 지혜롭게, 품위 있게 화를 삭히는 법에 대해서 8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